이번 시간은 기타 타부 악보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타부 악보라는 것은 기타의 6줄을 표현한 악보를 타부 악보라 그래요. 자, 그래서 기타가 6줄이기 때문에 타부 악보도 6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타부 악보에 지금 숫자 0이 하나 보이는데 그곳을 6번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번 줄. 그럼 0이란 뜻은 뭐냐? 6번 줄에 아무것도 잡지 않은 것을 0, 즉 개방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6에 0이 써 있고요. 자, 이어서 5번 줄에 0을 한번 같이 연주해 볼게요. 자, 그 다음 4번 줄, 그 다음 3번 줄, 2번 줄, 1번 줄. 네, 그래서 각 해당하는 줄에 개방현을 한번 쳐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몇 번 줄일까요? 네, 3번 줄입니다. 3번 줄에 0을 연주해 본 거예요. 하나 더 해볼까요? 지금 보이는 것은 몇 번 줄일까요? 5번 줄입니다. 5번 줄에 0. 자, 그러면 각 줄의 위치를 체크했다면 거기에 숫자 1을 하나씩 넣어볼게요. 자, 6번 줄에 숫자 1이 붙어 있다면 1프렛을 누르고 연주하라는 거고요. 5번 줄에 1이 있다면 5번 줄에 1프렛을 누르고 연주. 그 다음 4번 줄에 1, 3번 줄에 1, 2번 줄에 1, 1번 줄에 1. 만약에 6번 줄에 숫자 3이 써 있다면 3프렛을 연주하는 거고요. 5번 줄에 5가 써 있다 그러면 다섯 번째 프렛인 5프렛을 연주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몇 번 줄에 숫자 몇이 달려 있느냐, 그것을 손가락으로 눌러서 해석해서 연주하는 것을 타부 악보를 보고 연주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1번 줄하고 2번 줄을 가지고 도레미파솔이라는 음정을 한번 쳐볼게요. 자, 보시면 2번 줄에 숫자 1이 있네요. 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은 2번 줄에 숫자 3을 또 눌러볼까요? 레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줄로 넘어와서 숫자 0이네요. 아무것도 안 잡고 1번 줄. 자, 그 다음에 1번 줄에 1프렛 파, 그 다음에 1번 줄에 3프렛 솔. 자, 방금 연주한 5개의 음정을 합쳐보면 2번 줄에 1과 3, 1번 줄에 0, 1, 3. 이런 식으로 도레미파솔을 먼저 암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도레미파솔. 자, 오른손은 가능하시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하나, 둘, 셋, 넷, 다. 이런 식으로 개방현과 우리 멜로디를 넣어서 타부 악보 보는 방법을 연습해보았습니다.